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뭐 내가 뭐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거기 이제 담당 의사가 이제 뭐잘 먹어야 된다고 했다. 이제 암치료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먹기 싫어도 억지로 먹는 경우도 많고 또 많은 양을 먹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식단에 대해서 원장님이 딱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대학에서 수술하고 나면은 우리 환자들 궁금하잖아요. 교수한테나 뭐또 영양 상담해주는 내가 수술을 하고 항암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그쵸. 물어보잖아요. 물어보는데 대부분 대학에서 하는 답은 먹을 수 있는 한잘 먹어라.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잘 먹어라. 이 말이 참그 어떻게 보면은 좀 무책임한 저는 제가 들을 때 무책임한 말로 들리는 거라. 어떻게 먹는 게 환자다. 그러면 뭘 어떻게 먹는가 세부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줘야 하잖아요. 잘 먹으라는 것은 그냥 골고루 좋은 것을 먹으라는 말인지 아니면 많이 먹으라는 말인지 또 아무거나 먹으라는 말인지 이게 참 개념이 애매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하자면 환자가 잘 먹는다는 거는요. 왜냐하면 이 환자 암하고 암이 싫어하는 거, 암이 싫어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먹어야 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잘 먹는다는 것 중에 우리 환자들 이 소리를 고기를 잘 먹으라 한다, 단백질을 많이 먹으라 한다 이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단백질은 그렇지 않아요. 잘 먹는다는 개념은 어때? 나내 몸에 딱 적절하게 맞는 음식을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단백질을 한번 봐볼게요. 단백질은 너무 많이 먹으면은 우리 몸에서 저장을 못 해요. 쓰고 나서 아껴뒀다가 다음에 쓴다. 그걸 못 해요. 단백질은. 그날 쓰고 남은 거 있으면은 간에서 음식이 막 단백질 들어왔을 때 간에서 내 몸에 맞추기 위해서 몽땅 이 간이 죽을똥 살똥 일을 해가지고 내 몸에 맞는 아미노산을 바꿔놔요. 그런데 안 써요. 많이 먹었기 때문에. 그러면 어때요? 그거를 어디다 저장하는 게 아니고 소변으로 다 빼버려요. 그러면 많이 먹어서 간을 부담시켰고, 그렇지 않아도 항암하고 이러면 간이 부대낄 건데, 신장도 부대낄 건데, 거기다가 많이 먹고 신장에서 빼내고 그러면은 더 부대끼게 만들어요. 그래서 단백질을 많이 먹는 것은 절대 많이 먹는 게 아니에요. 단백질은 딱 적당히 먹어야 돼요. 그럼 어느 정도 먹느냐? 요즘에 보면은 이 단백질을 적절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은 내 체중을 그람으로 바꾼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50kg다. 그러면 50g 하루에 필요하냐? 그리고 60kg다. 그러면 60g이잖아요. 근데 60g에서 오히려 조금 더 빼요. 한 55g 정도. 그래서 하루에 필요한 거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이걸 세 끼잖아요. 나눠보세요. 하루에 한 끼당 20g도 안 돼요. 그럼 20g만 먹으면, 한 끼에 20g만 먹으면 충분하잖아요. 그런데 소고기 1인분 우리가 다 먹고 해야 큰 도움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탄수화물을 한번 볼게요. 탄수화물 너무 많이 먹으면 어때요? 암세포가 먼저 다 가져가 버려요. 우리가 PET CT를 찍잖아요. PET CT를 찍으면은 어때요? 그 원리를 하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주사제에서 이게 포도당에다가 동위원소 붙여갖고 놔주면은 제일 먼저 빼뜨려 가는 게 암세포가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이 동위원소 붙인 이런 포도당이 어디에 모여 있느냐, 이걸 그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아, 여기 이 자리가 암이 있는 자리다. 알아내는 거예요. 그만큼 암세포는 포도당을 좋아해요. 그럼 잘 먹는다 해가지고 막밥 몽땅 먹었어요. 그러면 누구 좋은 꼴이에요? 암세포 좋은 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또 그렇게 막 과식하듯이 먹는 것은 도움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지방을 한번 볼게요. 지방을 많이 먹으면 그래도 지방은 암세포가 많이 못 빼들어가요. 그래서, 그렇지만 지방은 각 지방마다 질이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에 있는 지방은 이 지방 속에 노폐물을 다 저장하는 창고예요. 그래서 안 좋은 지방을 먹게 되면 그 동물이 가지고 있던 쓰레기까지 내가 다 먹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지방,
그래 좋은 지방은 되게 식물성 지방이 좋아요. 지방 속에 찌꺼기 같은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식물성 지방을 먹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그 동물성 지방을 조금씩은 먹는 거, 특히 생선이나 이런 데서 동물성 지방을 좀 먹는 거, 이런 부분들은 괜찮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골고루 먹고, 그리고 이 양을 내 몸에 맞게 적절하게 먹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많은 부분들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비타민이나 미네랄은 동물성에는 별로 없어요. 우리가 야채라든지 채식에 비타민이나 이 미네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빠지지 않게끔 이리 먹는 게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잘 먹는다는 것은 이렇게 적절하게 먹는 걸 말하지 아무거나 많이 먹고,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말을 해요. 우리 환자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니까. 네. 고기 같은 걸 안 먹으면 든든하지를 않다. 그렇죠. 네.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개념에도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식물성, 채식 속에 들어있는 단백질에는 동물성의 우리 동물성 세포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아미노산, 동물성 아미노산들이 따로 있거든요. 근데 이런 아미노산이 식물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동물성 아미노산이 들어와야 내가 든든한 느낌이 들어요. 그런 아미노산이 들어와서 호르몬도 만들고 막 이러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뇌신경 호르몬 이런 거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안 들어오니까 기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덜 좋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든든한 그런 맛이 조금 없어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으면은 그게 충분히 양이 많아서 든든한 게 아니에요. 이 동물성 단백질이 나를 조금 기분 좋게 해준 게 있어요. 근데 식물성 단백질에는 그게 부족해요. 그런데 그걸 먹어야 영양가가 몽땅 들어와서 내가 건강해진다 그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단지 그런 뭐 착시 현상이 약간은 있어요. 그래서 절대 고기를 많이 먹어서 우리가 잘 먹어야 된다는 건 아니고, 많이 먹어서 먹어야 잘 먹는다 그게 절대 아닙니다. 예. 그 원장님께서 지금 이제 암 환자들을 이제 치료를 돕는, 회복을 돕는 이제 병원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서 이제 입원하시는 분도 있고,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그 영양사 분까지 고용을 해가지고 식단에도 많은 힘과 관심을 쏟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그럼 거기서 이제 그분들에게 식단이 매일 나갈 텐데, 원장님께서 특별히 뭐 어떤 식단을 이제 환자들 제공하고 있는 건가요? 우리가 하는 식단은 우리가 이제 항암 식단으로 기본적인 게 이제 채식을 많이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제철 음식, 제철 음식, 그 다음에 가능한 한 유기농. 근데 유기농이 참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최대한 어떤 친환경이라든지 무농약이라든지 이런 식자재, 식자재를 상당히 이제 그 잘 선별을 해가지고서 하고, 가능한 한 우리는 이제 채식 위주로 가고, 그리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우리 환자들이 채식만 주면은 나중에는 뭐 힘이 없다 이래서 이런다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종종 이제 생선류를 많이 가지고 해요. 그렇지만은 우리 또 육류를 안 먹으면은 만족을 못하는 환자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줘요. 주면서 대신 우리 환자들한테 당부를 해요. 가능하면 먹지 마라. 남겨도 좋으니까 먹지 마라. 예. 근데 우리가 누구는 안 주고 누구는 안 주고 하면 또 그게 또 문제가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주게 되고, 그래서 식단은 주로 채식 위주가 되는 거고, 그리고 제가 이제 생각을 할 때 우리 환자는 식사가 뭐냐면 치료하는 약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약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 병원만 이제 특이하게 하는 부분들이, 이게 매일 우리 환자들 물을 1.5에서 2리터 정도 물을 마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식사를 줄 때 옆에다가 조그만 컵에다가 가루를 줘요.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주는데, 이게 파이토케미칼. 식물에서 얻는 이 파이토케미칼들이 유전자를 조절하거든요. 그래서 유전자를 조절하는 힘을 매일 밥 먹을 때마다 이걸 하기 위해서 그걸 줘요. 그래가지고 물에다가 타가지고 매일 먹을 수 있도록. 그걸 칼라별로. 우리가 그 식물에 있는 파이토케미칼들은 색깔을 띠고 있어요. 우리가 안토시아닌 같으면 뭐 보라색이나 빨간색. 예?
여러 가지 그런 색깔을 띠고 있는 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 칼라별로 우리는 다섯 가지 칼라로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매일 바꿔가지고 줘서 계속 매일 조금씩이라도 유전자를 조절해 줄 수 있도록 하고 네. 그리고 우리 환자들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이 채식을 많이 한다고 하지만은 네. 식이섬유를 많이 부족해요. 우리가 환자들이 하루에 식이섬유가 필요한 게 400에서 600g 필요하다고 그래요. 근데 400에서 600g의 채식을 하려면 못 먹어요. 너무 많아서. 그래서 제가 이제 꾀를 낸 게 네. 이거를 동결 건조를 하고 그 다음에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네. 나노로 분해를 하면은 아주 적은 양을 가지고도 400g에서 600g 효과를 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환자들한테 그걸 주거든 식사 네. 때. 그렇게 되면 그날 야채를 몽땅 안 먹어도 필요한 식이섬유를 충분히 공급해 줄 수 있겠고. 그래서 이제 저희 병원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식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네.